하비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품 뭘까요? 바로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소환신 엑조디아를 들고 왔습니다. 유이왕에 등장하는 가이 최강이라 불려오고 있으며 카드게임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카드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단하니까요. 극중에서는 카이바와 유이가 싸울 때 강력한 등장을 보여줘서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뭐 군말 필요 없이 바로 제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봉인대 엑조디아. 엑조디아라고? 이제 다섯 장의 카드가 모두 모였어. 자, 이렇게 봉인된 엑조디아가 합체해서 등장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먼저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제품의 웅장함이겠죠? 덩치가 상당합니다. 처음부터 약간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파츠 하나하나가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런너가 이러니까요. 세세하게 분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건담 프라모델과 다르게 캐릭터 프라모델이다 보니 외관 쪽에 힘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뭐 크기 잠깐 비교해보자면 1대144 HG 건담이랑 비교를 해보면 요정도 차이가 나죠.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드로 출시가 됐는데 기존의 앰플리파이드와 다르게 원작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봉인된 엑조디아, 네? 요 모습보다는 제가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소환신 엑조디아, 네, 요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일부러 카드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뭐 손파츠가 편손 한 세트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되게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뭐 하다못해 이제 주먹손이라도 넣어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요. 뭐 어쩔 수 있나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작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뭐 캐러멜 컬러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으며 골드가 만족할 만큼 되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먹손 넣는 맛도 질리도록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몰드에 갈색 아니면 붉은색 계열의 이제 먹선 넣으면 아주 죽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또 찰랑찰랑 거리는 족쇄 부분에 약간 구리 컬러, 영어로는 쿠퍼라고 하죠, 구리 컬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간 이제 메탈릭한 컬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빠졌는데요. 그리고 족쇄는 뭐 이렇게 앞으로도 묶어줄 수 있고 다리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뭐 여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다음 이제 가동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 이제 볼 관절로 인해서 머리가 커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네, 턱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인트가 작다 보니까 뭐 자주 빠지는 이슈가 있네요. 목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됐고요. 팔 부위도 이제 어깨가 따로 끼워지는 형식이다 보니까 팔과의 간섭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서 나름 괜찮은 가동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축관절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는 양 옆으로 360도 돌아가지 않는 한 방향으로만 가동이 되고요. 다리를 보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가동됩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하게 가동되고 발목도 이런 식으로 가동되고요. 기본적인 뭐 움직임은 하는 것 같아요. 허리 가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랑 다르게 윗부분은 볼관절, 아랫부분은 축관절로 장식 부분만 조심하시면 360도 돌아가는 기믹이 들어있죠. 뭐 전체적으로 심플한 만큼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하지만 또 이제 크기가 큰 만큼 가동이 조금 부족해도 한번 행동을 탁 취했을 때 박력 넘치죠. 자, 이렇게 해서 엑조디아 제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뭔가 엑조디아가 멋있게 저희들과 여러분들 눈앞에 제품으로 출시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만 조립감과 전체적인 파츠를 보았을 때는 살짝쿵 아쉬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음으로 출시할 캐릭터 프라모델, 예를 들어 뭐 디지몬이라든지
디지몬이라든지 네,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뭐 장점도 있죠? 얼굴 조형 파츠 분할 싹 다 되어 있고요. 턱 파츠, 눈 파츠 스티커를 제외한 스티커 이렇게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분할 파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만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조립 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거의 대부분 파츠가 언더게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핫스 하비틀이었습니다. 야, 내가 임마, 응? 조립도 하고 포징도 하고 다 했어, 막!